자, 지금 보면 하나는 여러분들 보이는 무대에서 겨우 10학기에 졸업식을 시작한 대학생 제자리에 앉아 이제 앉습니다. 앉으세요. 저번 학원 김덕근 이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상하게 된 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 누구보다 기다려 지금 표창장 성적수 제3학년 권보윤. 위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뜨거운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2월 2일 대구광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덕. 다음은 재학 중 다양한 방면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된 졸업생들에게 덕원 후배 사랑 장학기 덕원 후배 사랑 장학기장 응네 다음은 교장생께서 회고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3년간의 고교 대학 기간 중 제대로 된 활동 한번 못해보고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도 고힘든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뎌내면서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이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고마움과 찬사를 보냅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여 희망찬 미래가 전개되기를 바라며 회고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졸업생 대학생 도대체 일어선 차렷.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덕원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곁에는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대한민국 곳곳에 덕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구호만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 소리가 적으면 제가 준비한 A4용지 3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 갑니다. 나는! 너도!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졸업하는 사랑하는 진짜 제 동기들 그리고 집단들과 사랑 아, 진짜 오늘 안 올라 했는데 학부모님 저희 졸업식에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스튜디오에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멘트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학생회장 오늘 고생 굉장히 많이 했고 오늘 진심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졸업 인사를 했습니다. 자, 재학생과 졸업생 학생회장 위해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시에 학부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1년